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고객이 떠나버리고 나면 참 이런 말처럼 시장 경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겁난 이야기 없죠. 지상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지상파의 위기가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상파의 경영 상황이 어떤가? 엉망입니다. 첫 번째는 시청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수준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SBS의 드라마 시청률은 2005년도에 19.3%에서 2019년도 상반기에 6.9%까지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의 평균 시청률은 2005년도에 18%에서 2019년도에 상반기에 11.5%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꼬이지 않으면 광고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료 수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MBC, KBS, SBS의 광고 매출은 2011년도에 2조 3,754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1조 3,007억 원입니다. 8년 사이에 1조 74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45%가 감소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8년 사이에. KBS 한번 보시죠. 광고 수입이 2017년도에 3,666억 원, 2018년도에 2,631억 원, 인건비라는 게다 비용이 올라갈 건데 1,0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한해 동안에. 예상 광고 수입 적자분은 매년 1,000억 정도,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000억 정도니까 2023년이 되면 KBS의 누적 적자 6,569억일 겁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 고스란히 세금으로 또 메워야 될 부분이죠. MBC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수입 적자분은 2017년도에 565억 원, 2018년도에 1,237억 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400억 원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MBC도 적자 누적분은 대부분은 세금으로 또 메워야 되겠죠. SBS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광고 수입은 4,807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엔 4,467억 원이었습니다. 4개월이니까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두해 사이에 34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지상파가 0.몇%, 0.5% SBS 같은 경우. 이익을 거의 못 남긴다는 거죠. 2019년도부터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간 연말 성과급이 일체 지급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봅니다. 지상파가 전반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상파 위기 특별한 현상은 뭔가? 텔레비전 방송의 대표 상품인 월화 드라마,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밤 10시에 방영된 드라마는 2018년도에 지상파 3사가 시차를 두고 모두 다 그만두게 됐습니다. 지상파 드라마의 위기는 중요한 수익원이죠. 비지상파 드라마인 TVN, OCN, JTBC 등의 경쟁력이 약진하면서 더 코나로 몰리게 됩니다. 원래 히트작들을 보면 TVN의 미스터 선샤인이라든지 JTBC의 스카이캐슬 같은 것들이 히트를 치면서 지상파 드라마가 설수 있는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외주 드라마사가 그 편성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KBS나 MBC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TVN으로 가고 그 다음에 JTBC인 거죠. 우선순위가 종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지상파가 좋은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스타 작가라든지 PD 등도 지상파를 떠나가지고 종편이나 그 밖에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는 대형 투자입니다. 큰 리스크가 따른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에 SBS가 기획한 역사물인 녹두꽃 같은 경우 100억대 투자를 했지만 흥행에 크게 실패합니다. 시청률은 6.6%입니다. MBC가 2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몽, 김원봉을 드라마한 그런 작품도 2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흥행은 크게 실패합니다. 시청률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시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20%대, 2015년도에 10%대 초반,
2019년도 상반기에는 4.7에서 6.9%까지 떨어졌습니다. 돈이 안 되는 거죠. 드라마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상파 위기로부터 생각하는 교훈입니다. MBC가 지난 7월 24일 날 하루 동안 기록한 광고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유튜브의 스타인 이보람 양의 유튜브 채널인 보람튜브의 매출과 비슷합니다. 보람튜브 매출액은 한 달 수익이 한 40억 원 정도 되니까 40억 원을 3억 30으로 놔두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MBC 노동조합은 페이스북에 주저앉아 종말을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7월 24일 하루 MBC 광고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손이 떨려 아침마다 광고 실적을 확인하려 두려울 정도다. 임직원 1,700명의 지상파 방송사가 6살짜리 이보람 양의 유튜브 방송과 광고 매출이 비슷해졌으니 MBC의 경영 위기가 아니라 생존 위기가 닥친 것이다. 아주 상징적으로 MBC 노동조합의 이 일에 지상파의 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론 지상파를 많은 사람이 떠난 이유가 지상파의 뭐 중립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술 변화에 따라서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또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상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은 특정 시간대에 맞추어서 대량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해왔죠.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몰아서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익숙한 것이 넷플릭스라든지 뉴미디어인 유튜브 같은 것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나 소비 양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상파의 위기라는 것은 대세를 거스르기가 힘들 것 같다는 부분. 같다가 아니고 여러분 대세를 거슬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쇄기 발명이라든지 기차의 대중화라든지 자동차의 대중화라든지 PC의 대중화라든지 인터넷의 대중화라든지 스마트폰의 대중화라든지 이런 기술 변화는 부의 큰 재편을 가져오고 그 재편이 이루는 동안 수많은 기업들을 부침 망하고 흥한 것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자체 계획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상파 가운데서도 민영방송은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자구책을 찾겠죠. 돈이 되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축소 경영으로 밟아 나가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죠. 거대한 변화가 지상파에만 휘몰아치고 있겠습니까? 좋았던 시절이었다. 이런 회고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시대가 된 거죠. 다시 좋았던 시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든 삶이든 간에 모든 게 원웨이 같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다시 되돌아가는 수는 없습니다. 지상파 위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시 1,100명, 2,000명, 3,000명의 구성원들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벌이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상파 위기를 보시고 좋았던 시절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 점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술 변혁이 요동치던 그런 시대는 저마다 안주하지 않고 시대 변화를 잘 읽고 시대 변화를 잘 전망하고 자기 분야 주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잘 예상하신 다음에 각자 나름의 살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평균값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개별값이 존재하는 평균적으로 뭐 좋다 이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각자 그런 상황에 맞게끔 자신에게 맞는 탈출구라든지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대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